브랜드는 어디 거 하세요? GS. 그러면은 GS만 다니시는 거예요? 대체로는 그런데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100%는 아니다? 네네네. 아닌 데가 있다는 게 GS랑 계약도 돼 있고 다른 정유사랑도 계약이 돼 있고 하면 그 차량이 다른 물량도 탈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회사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럼 GS 차가 SK 가서 물량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은 차에다가 색칠을 왜 해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안 칠해놓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뭘 칠고 온 거야? 또 내 색깔은 없어. 정유사 입장에서도 도색을 권유를 하고 도색 비용은 다 정유사에서 네. 광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4대 정유사에서 각자의 정유사 도맡아 하는 회사가 있고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은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함이니까 다른 회사 물량도 하고 이쪽 물량도 하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올해 36이고 정유사 탱크로리를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 기름 공급해주는 탱크로리? 네 맞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SK, GS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그럼 이쪽 업계 구조가 차가 내 소유예요? 아니면 회사 소유예요? 거의 95% 정도는 노란 넘버로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한 5% 정도는 일반 하얀 넘버로 회사에서 운영한 차량이 있긴 있어요. 이건 이제 월급직으로 다니시는 거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화물차 살 때 지입 들어간다고 해요. 지입 계약을 하고 본인이 하는 만큼 벌어가는 노출 구조로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 본인 차세요? 아니면 회사 차세요? 제 차로 하고 나서. 그러면은 처음에 일을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트나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경험상으로는 대체로 다 지인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피오가 빠지지 않고는 웬만하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포화 상태라서 한 대가 더 늘어난다고 한들 같이 계신 기사님들이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일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있는 단발을 쓰던 분이 뭐 아프셔서 나가시면 그때 이제 소개 오셔서 문진게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지 인터넷에서 사람 구한다 이런 개념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소속은 어디예요? 정유사가 있으면 정유사에서 하청을 준다고 해야죠? 그 운송사에 소속이에요. 일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화물 업계를 제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된 회사가 지금 현 운송사였어요. 갑작스럽게 젊을 때 들어가면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하고 권리금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알아보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제 회사 입사를 하게 돼서 그쪽 관리직으로 먼저 파악 좀 해야겠다? 그렇죠. 되게 좋은 케이스로 갔어요. 되게 운도 좋았고 많이 배웠어요. 어느 정도 수익 구조고 얼마 지출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도 파악을 다 하잖아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얼추 제 생각에는 배웠다 싶었고 퇴사를 하고 그때 마침 쿠폰맨이 엄청 많이 뽑을 때였는데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이 2016년 있었는데 저는 2014년 있었고요. 아쉽게도 정규직이 안 되면서 계약이 끝나고 얼마나 하신 거예요? 딱 2년. 겨울 입사하셨나 봐요? 저는 여름에 그분이 겨울 입사는 많이 잘리고 여름은 어디가 없으니까 웬만한 정규직 다 받아줘. 그분께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그냥 다 잘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나갔고 2016년에 쿠팡을 그만두셨죠? 네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방황하다가 마침 TO가 빠지면서 차를 제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수 받고 업무 시작한 게 3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번 주유소편에서 대리점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물량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SOIL 정유사에 SOIL 기름만 받는 전형적인 FM이에요. 저희는 정유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나 개인 주유소인데 정유사에서 계약되어 있는 수송사를 써서 기름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가전제품 사면 배송을 하는 사람들도 삼성은 삼성 직원이 올 거고요. LG는 LG 직원이 오지만 하이마트는 하이마트 기사가 또 따로 오죠. 대리점이라는 게 이제 하이마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5만 대 거를 다 받아요. 그 대리점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차량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리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대리점 물량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는 개인 거래. 주유소랑 저랑 그냥 개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차량 탱크롤이 있죠? 나랑 계약해. 내가 한 달에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복 운임을 줄 테니까 갖다 줘. 그러면 이분은 주유소 두 개는 세 개 정도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사장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네. 그럼 탱크롤에다가 기름을 싣고 갈 정도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유소 사장님이 주문을 할 때
아, 저기서 퍼서 일로 갖고 오라고? 네네네. 주문을 하는 구조는 똑같아요. 얘가 GS에서 주문을 하고 싶어. 사이트 들어가요. 주문을 해요. 선입금이 돼야 주문이 돼요. 기사를 누구로 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한다. 그냥 직영 회사에 저희가 차가 오는 거. 나는 나랑 거래한 사람이 있어. 계약된 사람. 그 사람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차가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똑같은 정유사 기름 싣고 다닌 차라고 해도 세 분류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무가 정유사에서 물건을 실어서 주유소까지 갖다 주는 게 기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출근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각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저유소. 아, 저유소로 출근한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GS칼텍스에 정유시설이 있는 곳이나 그런 건 보통 바닷가에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온 기름을 저유소까지 옮기는 건 누가 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은 배로 수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무관. 저희가 그냥 길에 다니니까 모르지만 탑승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아, 그러면 정유사에서 저유소까지는 송유관으로 보낼 수도 있고 배로 보낼 수도 있고 차로 보낼 수도 있나요? 차로도 가능한데 이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대량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송유관이라는 거는 4대 정유사가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SK 처리하고 SK가 밀어내고 GS 처리하고 GS가 밀어내고. 송유관을 공유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름이 기본적으로 섞인다는 얘기네. 아, 섞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SOEL에서 정제된 휘발유 막 올라갔죠. 뒤에서 이제 현대께 어디서 왔어. 물론 뭐 휘발유끼리 섞여도 의미 없겠지만 휘발유 뒤에 또 경유가 왔다 그럼 또 섞이지 않습니까? 송유관은 하나 없으니까 그럼 중간에 섞이죠. 그거는 카트를 해서 뽑아내서 다시 정제. 그러니까 섞인다는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워낙에 나라에서 다 컨트롤하는 부분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제일 가까운데 양재에 있어요. 아, 거기도 저유소가 있어요? 네, 되게 커요. 생각보다 겉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은폐은폐가 잘 돼 있고 왜냐하면 이게 유사시에는 분사용으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이제 판교 쪽에 출근을 해서 판교에 GS 저유소예요? 그것도 이제 4대 정유사가 거의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송유관에서 운영하는 저유소가 있고 각 회사마다 운영하는 저유소가 있고요. 근데 대체로 좀 공유를 많이 해요. SK 거밖에 없는데 GS는 저유소가 너무 멀어. SK 거를 좀 교환 물량이라고 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가격도 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고 물량 공유도 어느 정도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더라고요. 지금 몰고 계시는 차의 용량 어느 정도예요? 2만 리터를 쓰고 있고요. 제일 큰 차는 3만 2천 리터까지 주유소 사장님들이 주문을 한다 그러면 4천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어요. 탱크 구조가 4천 리터씩 들어가게 되고 가운데 벽이 있어요.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섯 칸이겠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8천 내려주고 네. 거기다가 뭐 12,000 내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배송은 주로 어느 권역까지 나가요? 주유소가 있으면 가까운 주변으로 하고 왜냐면 이들도 수송비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을 싣고 장거리를 뛸 일은 거의 없네요? 장거리 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름이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 저유소에 기름이 없는 거야. 그 이제 꾸러 간다고 해요, 저희 말로는. 이제 우르르 저리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건 거의 투기 케이스죠. 그런 거 말고는 거의 그럼 장거리 운행할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잘 없다고 보신다. 길어야 100km 반경? 그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무 일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는 어쨌든 사업자를 내고서 지입 계약이 되어 있어서 휴무는 좀 자유로워요. 제가 하나 쉰다고 해서 일이 안 들어가면 다중기사님들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도 주 5에서 6일 정도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저희가 매출이 나오고 저희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시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0시간이요? 네. 그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루에 3건, 4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2만 리터 기준이면 2만 리터를 네, 맞아, 왕복으로. 어쨌든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주유소 주문이 없으면 저희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어쨌든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면 폭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집중해서 주문이 몰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50시간 이상 일해본 적 있어요. 50시간 연속으로? 그렇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물량은 계속 해야 되고 단가는 이날까지 준다. 그러면 그 안에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쪽잠 자가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주유소 입장에서도 기름이 없다는 말이 안 되죠. 갖다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이런 유류 탱크로리를 운전하신 분들의 매출은 뭐예요? 2만 리터를 적재했다. 그 2만 리터 곱하기 수송 단가가 각 회사마다 테이블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km 얼마, 20km 얼마 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원이다. 그럼 곱하기 3원 6만 원이잖아요. 그걸 제가 봐주는 거죠. 아,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또? 네, 약간씩. 근데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한데 그래도 편차가 조금 있죠.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움직여요 보통? 5단위, 10단위 킬로미터로 거의 잘라요. 예를 들어서 10km의 운송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여요 보통? 저희는 이제 직영이다 보니까 제일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낮다고 하면은 보통 6만원, 7만원 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나 자가 계약하신 분들 그게 한 1.5배 정도, 10만원 선. 그러면은 내가 2만 리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3만 리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한번 가는 거면 3만 2천 리터를 실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으시겠죠? 그럼 4대 정유사 중에 어디가 운송비를 제일 많이 쳐줘요? 네, 업계 1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입사할 때도 그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 벌리는 P라고 하죠. 그것도 제일 많은 이유가 그만큼 대우도 좋고 단가도 좀 괜찮고 점유율로 보시면 뭐 SK 다음 GS고 그 다음에 현대 SOE를 좀 비둘기로 한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간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몇몇 특수한 회사는 본인들만의 운임 체계로 대우를 잘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정유사만 봤을 때는 점유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유소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주유소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운임도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는 편인 거죠. 사무직을 하시다가 이쪽 현장에서 내가 차를 몰고 뛰면은 이 정도 일하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서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